드론피싱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낚시를 하게 되면은 육지에서 갯바위나 또는 비치에서 미끼를 던져서 물속으로 그렇게 낚시를 하죠. 단점이 뭐냐면은 원하는 곳에 미끼를 투척하는 게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. 그리고 미끼를 던질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드론을 사용하는 거죠. 드론은 날아서 심지어 생선이 있는 곳을 직접 관측할 수도 있고 관측한 자리에 미끼를 떨어뜨릴 수 있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드론 피싱을 하는 드론들은 이제 조금 고사양의 드론들입니다. 크기가 좀 큰 드론들, 최소한 100만원대는 돼야지 드론 피싱을 할 수 있는 사양이 된다. 보통 이제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매빅 미니란 말이죠. 이게 249g 짜리 이거는 드론 피싱을 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아요. 제가 구글 검색도 해봤고 유튜브 검색도 다 해봤거든요.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겼더라고요. 매빅 미니로 드론 피싱을 할 수 있냐 했더니 드론을 더 큰 드론으로 사라, 매빅 미니로는 불가능하다. 그리고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드론 피싱을 할 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. 그거를 드론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 툴만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해요. 한 10만원대 정도 합니다. 하지만은 매빅 미니에 맞는 툴은 시중에 나와 있지도 않고 매빅 미니로 드론 피싱을 성공한 케이스도 없습니다. 현재까지는 제가 하는 방식 뭐냐면 이 자석을 이용할 겁니다. 여기 보시면은 작은 쇠붙이가 있죠. 여기서 잘라낸 겁니다. 이렇게 작은 쇠붙이를 낚싯줄 이 돌에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. 자석이 있죠. 자석에다가 이 쇠붙이를 이렇게 붙일 겁니다. 이 쇠붙이를 이 자석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떼게 됐을 때는 꽤나 많은 힘을 줘야 되거든요. 이 자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. 이렇게 수직으로 당겼을 때는. 하지만은 이 자석을 이렇게 당겨서 수평으로 이렇게 당겨서 떼게 될 경우는 굉장히 쉽게 떨어집니다. 이 자석을 드론에 부착을 할 겁니다. 드론에 직접적으로 부착하진 않고 만드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. 조금 이따 자석이 드론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한답니다. 드론은 날리는 거죠. 이 바늘이랑 미끼랑 같이. 미끼는 아마 너무 무거운 건 끼우지 못할 것 같아요. 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원하는 지점에 갔을 때 낚싯대 스프를 닿습니다. 그리고 드론을 전방으로 날려보냈을 때 드론이 이 자석을 끌고 가면서 낚싯줄은 이제 스프를 잠궜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죠. 드론이 날아가면서 이 쇠붙이가 옆으로 이렇게 톡 빠지는 거죠. 그리고 이 미끼 있는 바닷속으로 투척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거든요. 그리고 이게 잘만 되면은 특허내서 이거 팔아도 될 것 같아요.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장비를 마저 제작을 하겠습니다.
있기에 자 달렸죠. 낚시 바늘까지 지금 달려 있습니다. 스프를 풀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 낚시 바늘이 있는 겁니다. 스프를 닫아 놓은 상태로 드론을 전방으로 보냈을 때 저 쇠붙이가 좌석에서 이렇게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. 전방으로 한번 보내볼게요. 자, 떨어졌습니다. 이제는 어느 정도 무게를 들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어느 정도 어떤 미끼까지 달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물병에 물을 넣어서 물을 조절해 가면서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바늘 끝에 물병을 이렇게 달게요, 일단. 물을 조금 더 뺄게요. 매빅 미니로 들 수 있는 무게 한계는 한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얼마 될까? 한 100g 될까? 오, 137g이나 되네? 140g. 수도 달아야 되네. 응? 이게 정확히 100g 나가네. 네. 140g. For your consideration, the Jericho. 오, 네.